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강날은 한강 두물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 어싱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있는데 이제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신발을 봤어요. 이제 가을 나이키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런 신발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에요. 그런 신발 중에 특징이 하나가 이 밑창이 아주 둥그러워요. 옛날에 MBT 신발, 마사이 신발이라고 보셨죠? 그 마사이 신발보단 덜하지만은 어쨌든 앞꿈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뒤꿈치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둥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발 전체가 보면 상당히 큰 원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왜 신냐면은 힘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맨발일 때는 우리 맨발일 때는 이 뒤꿈치부터 앞꿈치가 걸으면서 관절들이 다 움직이는데 이 발에 있는 관절이요. 이 발에 있는 관절이 아마 인체 중에서 뼈가 가장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몇 개의 뼈더라? 작지만 한쪽 발당 25개인가? 26개인가의 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25개인가 26개의 뼈가 다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신발을 신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뼈는 그대로 있고 몸을 움직이면서 발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을 때는 발가락이 땅을 탁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서 발가락 전체의 관절들과 근육들이 움직이는데 그러한 신발들은 발의 근육과 뼈의 구조, 심지어는 신경까지도 작동하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서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되게 편해 보이는 거죠. 발이 안 피곤해요. 발에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발에 있는 신경, 뼈, 관절 이런 것이 퇴화되고 굳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몸이 생긴 곳은 사람의 어떠한 구조가 생긴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땐가 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단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신발은 어때요? 인체를 지탱해주고 걷게 해주고 뛰게 해줘갖고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중요한 발의 구조를 쓸모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발에 문제가 많고 그 발에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발은 인체의 기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중력을 받아주고 움직이고 뛰게 하는 우리 인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기초적인 부분이 신발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활용을 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오히려 움직이면서 쓰면서 그 발에 두툼한 신발로 인해서 몸에 오는 충격은 더 줘요. 두툼한 신발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느끼기에는 충격을 덜 받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충격을 줘요. 왜? 어떤 원리냐면은 처음에 받을 때 스폰지 때문에 받는 느낌이 덜해요. 예를 들면은 맨발로 걸을 때의 충격이 100이다. 그랬을 때 신발을 신고 뛰었을 때의 충격은 한 80 정도 된다 쳐요. 그거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80 정도 된다 쳐요. 그리고서는 맨발로 걷거나 뛰었을 때의 그 반 충격, 반사작용은
땅 지면으로 받는 그 반충격은 한 50으로 주는 데 비해서 신발을 신었을 땐 70. 그 다음은 맨발로 걸었을 때 0이면은 신발로 걸었을 때는 40. 이런 식으로 돼갖고 실질적으로는 신발을 신고 걷고 뛰는 것이 두툼한 스펀지가 있는 신발을 걷고 뛰는 것이 그 충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충격의 대목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충격을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인체 우리 발가락, 족궁, 발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몸의 중력으로부터 수평과 수직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현대인들 이렇게 많이 보면은 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발을 질질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몸이 앞으로 구부려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걷는 자세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몸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몸이 걷는 자세가 나빠졌을까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발을 신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그럼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인체의 골격 구조와 신경 구조를 그대로 다 살리는, 최대한 살려주는 그러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맨발을 가장 모방하는 맨발 같은 신발. 어떤 신발? 비바미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바미 신발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